이슈 또 이슈 정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. 김영란법 논의를 촉발했던 벤츠여 검사, 이모 전 검사가 무죄를 선고받았죠? 네, 그렇습니다. 한때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벤츠여 검사에게 무죄가 확정이 됐습니다. 네. 사실 좀 어이가 없는 판결이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인데요. 네. 실제로 이 부정부패와도 연관이 돼 있었지만 이 유부남과 유부녀의 그런 또 불륜이 또 엮어 있었기 때문에 네. 최근 여러 가지 사회 이슈와도 참 많이 맞아떨어지는 사건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. 대법원은 오늘 그 내연남으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그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던 이모 전 검사, 일명 벤츠 여검사라고 합니다. 이 이모 전 검사에 대해서 무죄였던 그 원심을 확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. 이 최모 변호사로부터 검사, 담당 검사를 제촉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또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이 여검사가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총 벤츠 승용차 등 5,591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. 하지만 이 전 검사가 받은 이 벤츠 등 여러 가지 선물들은 여러 가지 그 사건 청탁과는 무관한 또 여러 금품 수수라기보다는 약간 정표다 이런 네. 판결에 대해 힘을 더욱더 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이번 판결에 대한 네티즌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무죄를 받은 이유가 뭔가요? 일단 대가성을 입증하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. 따라서 네. 법원의 최종 판결은 대가성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인데요. 이 두 사람은 그동안 내연 관계를 쭉 많이 가져왔고 또 변호사로부터 이 검사가 많은 여러 가지 선물들을 많이 받아왔 다고 합니다. 또 사건 청탁과는 많이 무관하다라고 이 검사가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특히 벤츠 승용차는 사랑의 증표다라는 단어를 써서 다시 한번 이 또 언론 위에 그 벤츠 또 사랑 이 여러 가지 그 키워드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. 네. 특히 사건 청탁과 금품 수수관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좀 꽤 컸다고 합니다. 따라서 이 사건을 청탁하면서 바로 금품을 수수했다면 어느 정도 또 혐의가 인정이 됐지 않았을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은 사실 시간이 꽤 흐른 후에 이 벤츠 승용차를 받았기 때문에 사건 청탁권은 무관하다라고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. 네, 이 법이라는 게 귀에 걸면 귀걸이 또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납득이 잘 가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. 만약 김영란법이 이 이전 검사에게 적용이 된다면 이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? 김영란법이 이 이전 검사에게 적용이 됐다면 참 많은 상황이 뒤바뀌었을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사실 이 벤츠 여검사 사건이 김영란법이 제정되게 된 어떻게 보면 이 촉발시킨 계기가 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텐데요. 네. 김영란법은 1회 100만 원 금품 수수의 대가성이 없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금품을 제공한 최 변호사나 사건 무마 청탁을 받았던 이모 검사 역시 김영란법이 적용된다면 징역이나 벌금형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. 사실 이 법조계나 그 다음에 이 정치권에는 그동안 이런 금품 수수라든가 아니면 부정부패와 연관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실제로 그 사건 자체를 입증할 만한 혐의를 입증할 만한 그런 증거를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. 하지만 네. 김영란법이 마련됨으로써 앞으로는 이 법조계나 또 아니면 정치권 또 저희 기자들 역시도 네. 마찬가지로 이 부정부패와는 꽤 거리를 둘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. 네, 부산지검은 이 같은 사안을 두고 1심과 2심의 판결이 다른 만큼 이 대법원의 상고에서 최종 판결을 받아볼 생각이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.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